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바로 오늘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사우디에 이어서 일본까지 선전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 경기 당연히 관심이 올라가고 있죠. 자, 월드컵 중계를 위해서 카타르 현지에 나가 있는 김나진 아나운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카타르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좀 낯선 환경인데. 아, 그 뭐 그렇게 규제가 있을 거라고 다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어, 그래요? 약간 뭐 술 부분만 좀 나라의 특성상 이제 뭐 마실 수 없고 잘 살 수 없고 이렇지만 네. 다른 것들은 제가 최근에 갔던 도쿄 올림픽이나 뭐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좀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다행이네요. 아이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아, 네네네. 네. 자, 우리 대표팀 경기를 치르게 되는 이 경기장,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쭉 둘러보셨다고 하던데 좀 어때요? 아,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는 곳인데요. 네.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대낮에 한 서너 시쯤 엄청 태양이 뜨거울 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놀랐던 게 한기가 막 느껴집니다. 오호.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에어컨이 이제 잘 작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기장 내부 전체적으로. 예. 네, 관중석에도 좌석 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피치 그라운드 1층까지 내려가서 제가 직접 한번 쐬봤는데, 그 바람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최적의 그 기온을 맞추도록 그 에어컨이 작동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서. 예. 뭐, 수만 관중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인체에서 나는 열이 있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현지 그 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 아주 뜨거운 여름에 뭐 밖에 온도가 50도일 때도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시원하고 선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좀 걱정이 되지만,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선수들이 뛰는 데는 정말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 현지에서는 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뭐 헤딩 훈련도 좀 시작을 했고, 좀 고무적인 것은 제가 이틀 전에 튀니지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광대뼈 골절을 당했던 스킬이라는 좀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박문성 해설위원과 손흥민 선수가 의지가 워낙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이제 손흥민 출전 가능하다고 벤투 감독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맞상대 우루과이 어떻게 동향 파악은 좀 됩니까? 어떤지? 아,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는데 여기 그 국제 방송 센터에는 뭐 잉글랜드나 유럽의 그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우루과이가 워낙 강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뭐 해볼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유럽 취재진들은 저한테 했고 우루과이가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아, 저희도 그렇고 뭐 유럽의 취재진들도 좀 뭐 전력상만 놓고 보면 우루과이 우세를 점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좀 희망적으로 반드시 뭐 좀 승리를 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고 어제는 일본이 독일을 이겼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예. 이변인데 지금 그 유럽 콧대가 엄청 높은데 유럽 취재진이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 축구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그 아까 취재 잉글랜드 취재진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축구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 이런 축구 강국이나 유럽에서는 저희 그 한국의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뭐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 전력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조금 그 전통적으로 축구에 강한 나라들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막 무서운 상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기도 했는데 뭐, 기분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사우디의 선전을 봤을 때는 그들도 뭐 결코 우리를 뭐 이렇게
우습게 보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지금 추가 시간이 엄청 길던데. 네네. 왜 이런 겁니까? 아, 피파에서 브리핑을 또 그제도 했었는데요. 예.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시간 부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자주 보는 뭐 침대 축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이기고 있거나 이럴 때 그냥 들어 누워서 시간 지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없고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분이 됐든 뭐 10분 넘게도 추가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침대 축구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확실하게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또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응원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현장 중계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응원단이 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색깔 면에서 그 일단은 북아프리카 쪽 티니지 중계를 할 때는 그쪽 가까우니까 이것하고 네. 그 덴마크와의 경기를 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티니지에서 넘어온 관중이 오히려 덴마크 관중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빨간 색깔을 쓰는데 티니지 응원단이 훨씬 많았던 풍경이 있었고 네. 또 특히나 네덜란드 경기도 현장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렌지색 이 독특하잖아요. 오렌지색 물결이 가득해서 그 사망 관객을 그 자리를 거의 다 채웠던 물결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붉은 악마들도 아마 이제 좀 원정으로 응원을 많이 왔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응원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붉은 악마가 최고 아닙니까 사실? 아, 그렇죠. 예, 예, 네. 응원해서 이제 한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경기도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나가 있는 김나진 아나운서였습니다.